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연수동 법원사거리에서 임강사거리로 향하는 대로의 이면도로이고요. 중앙에 보이는 건물이 오른쪽 전방 50m 지점에 차들이 통행하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충주 도심의 최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6차선 국원대로입니다. 참고로 이 근방에는 나름 충주를 대표하는 4대 맛집이 있는데 그 하나가 지금 스쳐 지나가는 소탱이 어죽이고요. 저 멀리 임강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보시는 것처럼 주변은 2층 상가주택들이 밀집된 곳입니다. 이쪽으로 100여 미터 전방엔 중앙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초등학교가 있으면 뭐가 있다? 학부모가 있다. 학부모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수다 떨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라인에 뭐가 있다? 그래서 이 라인에 베이커리 카페 더 포렛이 있는 겁니다. 베이커리 카페 바람 잡다가 맛집 두 곳을 놓쳤는데요. 하나는 좀 전에 살짝 스쳐 지나간 갈치조림이 진짜 맛있는 돌담마을이고요. 또 하나는 요 위치에서 왼쪽으로 30여 미터 전방에 있는 대전 칼국수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4대 맛집 중 한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당근 빠따, 당연히 요 베이커리 카페 더 포렛인 거겠죠? 제가 썸네일과 영상 초반부에 홍보 영상일까요? 매매 영상일까요? 라고 썰을 풀었는데요. 영상을 만드는 저도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요 영상을 보시고는 빵을 사먹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홍보 영상인 것이고 가게를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매매 영상인 겁니다. 화이트톤의 상큼해 배는 요 건물 89년에 철권주로 준공되었는데요. 수년 전 내부 전체 리모델링을 통해 이렇게 상큼하게 변신했고요. 대지면적 69평에 대피소인 지하 22평, 점포주택인 1층 39평, 주택인 2층 39평으로 연면적은 99평입니다. 1층 39평은 전체 면적을 베이커리 카페의 공간으로 이용 중이고요. 2층은 39평 중 10평은 카페 공간으로, 29평은 주택으로 이용 중인데 지금 정면에 보여지는 것은 아무래도 카페의 공간이겠죠. 그리고 1, 2층과 더불어 지하와 옥상도 아주 쓰임새 있는 공간으로 활용 중인데요. 기왕 여기까지 보신 거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지하까지 같이 가보는 겁니다. 먼저 충주의 빵집 맛집 더 포렛의 내부 멘트 없이 보실까요?
어떠신가요?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것이 분위기가 아주 괜찮죠? 저는 빵을 즐겨 먹진 않는데 요지빵은 보는데도 군침이 샥 돌더라고요. 이제 건물이 남쪽 편 마당을 둘러보고 2층으로 올라가 볼 건데요. 고양이 한 마리가 요염한 포스로 다가오는데 유튜브 출연을 원하는 것 같아 영상에 담아봤고요. 도심 속 소나무 두 그루가 나름 운치가 있네요. 왼쪽 문은 매장으로 연결되는 문이고요. 앞에 문은 주방으로 연결되는 문이네요. 하, 요 녀석. 포스가 장난 아니죠? 베이커리에 사는 고양이로서 다이어트가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몸매 관리를 아주 잘했네요. 그죠? 여기는 건물 벽과 담 사이의 공간이고 오른쪽 앞의 문은 주방으로, 뒤의 문은 지하로 연결됩니다.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세면실, 그런데 화장실에 남녀 차별이 좀 있네요. 여자 쪽엔 비데가 있고 남자 쪽엔 비데가 없고, 그죠? 2층으로 올라왔고요. 요 문은 주택과 옥상으로 향하는 문인데 먼저 2층의 카페 공간부터 보고 올까요? 이 공간도 아주 탐나고 멋진 공간이죠. 창밖으로 내리는 비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잔 하기에 딱 좋을 듯한, 그죠? 오른쪽의 문은 주택의 외부로 연결되는 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26분여의 영상 중에 반을 살짝 넘는 영상을 시청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베이커리 카페 더 포레스의 홍보를 겸한 영상이었고요. 이제 잠시 후 잘 꾸며진 옥상을 둘러보시게 될 텐데요. 옥상을 둘러보시는 동안 저는 슬슬 공인중개사로서의 본색을 드러내볼까 합니다. 현재 아까 1층의 영상에서 살짝살짝 출연하신 중년의 부부께서 1층의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2층에 거주 중이시거든요. 2년여의 고생과 노력 덕분에 나름 베이커리 맛집이라는 타이틀과 안정적인 영업수익을 이루어냈는데요. 작년에 안사모님께서 수술을 받으신 뒤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체력에 상당한 부담이 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를 기술 전수 후 양도하기로 결정하셨고 2층 상가주택 건물도 매매하는 것으로 결정하셨다고 하고요. 매매 금액은 기술 전수 포함 그리고 제빵기를 비롯한 일체의 집기 부품 시설과 영업권의 양도를 포함하여 전체 5억 8천만 원을 희망하신답니다. 요즘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려는 분들이 연락을 종종 받게 되는데요. 부지 매입해서 건물 짓고 인테리어 꾸미자면 게다가 2층에 주택까지 올리자면 금액이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5억 8천이라는 매매 금액이 어마무시해 움찔할 만한 금액이긴 하지만 요 정도 위치에 요만한 빚을 갖춘 건물이 그리 흔친 않습니다. 만약 베이커리 카페의 창업을 고민 중인 분이시라면 이 건물도 염두에서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2개의 2층 주택 내부 보실까요?
2층의 주택 내부도 아주 쌈박하죠. 이제 용도가 대피소로 되어 있는 22평의 지하실을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전혀 옥상 같지 않은 아주 깔끔한 스타일이 옥상 모습 보셨죠? 지하실도 전혀 지하실답지 않게 아주 쌈박한데요. 어떻게 쌈박한지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이 정도의 공간이면 하루 종일 대피하고 있어도 좋겠죠. 충주분이 아니시라면 충주에 오시면 둘러보세요. 충주분이시라면 연수동에 오시면 꼭 둘러보세요. 빵 맛이 기가 막힌 베이커리 카페 더 포렛입니다. 빵의 맛이 좋기로 소문난 베이커리 카페 상가주택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연수동 대로에 근접해 상가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고요. 10m와 6m 도로의 코너에 위치하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대지 69평에 건축면적 41평, 연면적은 지하실 포함 99평입니다. 89년 준공이지만 내외부 전체 리모델링으로 상태 아주 좋고요. 1층은 인수 후 별도 수리 없이 바로 영업이 가능한 상태이네요. 카페의 권리금 포함 상가주택의 매매가는 5억 8천, 5억 8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